여러분, 같이 다이어리 꾸미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노래를 들으면서 저는 할게요. 지금 사실 아무런 계획이 없이 그냥 다이어리 꾸미는 영상을 찍으려고 요청이 많았어가지고 찍으려고 카메라를 킨 거라서 저도 정말 즉흥적으로 찍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다이어리를 쓸지도 아직 안 정했어요. 먼저 노래를 틀고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제가 자주 사용하는 상자라고 해야 되나? 박스 두 개가 있어요. 좀 줌을 빼야겠다.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여기는 스티커, 짜잘한 스티커 상자고 여기는 이제 목공풀이랑 딱풀이랑 물풀, 도장, 메모장 큰 스티커들 놓는 곳이라서 저는 다이어리를 꾸밀 때 꼭 이 두 개를 챙기고 나서 합니다. 먼저 보통 여기서는 쓸 거를 꺼내 두고 하는 편이고, 이거는 그냥 열어두고 계속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갑자기 하고 싶은 게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선물 받은 것들이 좀 많아서, 그런 패키지들을 저는 모아두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걸로 다이어리를 쓰려고 합니다.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네, 저는 저런 거 모아두는 걸 좋아해서 안 버려요. 그리고 쓸만한 스티커를 찾아볼까요? 스티커 뭐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나중에 찍어달라고 하셔서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해요. 아직 뭘 찍을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구독자님들한테 받은 게꽤 많아서 그걸 사용해도 좋을 것 같고, 마스킹 테이프도 꺼내놓고, 먼저 쓸 거를 빼놔요. 오늘 이걸 다이어리에 붙일 거다 하는 걸 빼놓는데, 이거랑 한쪽에다 놓고, 저는 항상 이렇게 스티커 팩 같은 거 제가 만든 거를 여기다 넣어서 다닙니다. 이렇게 공간을 좀 채워주려고. 이런 식으로. 제 다이어리는 무인양품에서 파는 20 다이어리고, 보시면 구멍이 두 개가 있어서 20 다이어리예요. 그래서 이게 내구성이 좀 떨어져요. 종이가 사실 그렇게 얇은 느낌은 아닌데, 이게 사용하다 보면 굉장히 얇더라고요. 그래서 좀 찢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이미 샀으니까 그냥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 구멍 다 뚫려 있는 것도 있었는데, 이거를 안산 이유는 이게 좀 징그러워 보여서 안 샀거든요. 근데 그거를 사는 게더 나으실 수도 있어요. 뭔가 이거를 자주 들고 다니고 엄청 자주 쓰신다 하시면. 근데 저는 주로 집에서 쓰기 때문에 무난하게 잘 쓰고 있어요. 그러면 다이어리를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없는데, 일본에서 오빠랑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저한테 사다 준걸 활용해서 쓰려고요. 그리고 이 필통은 오빠가 준 거예요. 포켓 초콜릿이라고 빼빼로 같은 그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진 필통인데, 이거는 오빠가 옛날 문방구에서 어렵게 찾았다고 해서 저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해요. 여기 들어있는 건 자주 쓰는 펜들인데, 이것도 나중에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실 지금 펜은 벌써 필요 없고, 뭘 붙일 거냐면요. 먼저 이 친구에게 받은 것들을 한 면에 붙일 거예요. 이거를 저는 제가 영상에서 매번 말씀드리는 다이소에 파는 바른 애플 테이프 있잖아요. 이거 2,000원인데, 화이트처럼 사용을 하는 건데, 이게 양면 테이프라서, 이렇게 쓰면 이게 접착,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정말 편리하고 막 손에 묻는 일도 잘 없고 이러니까 이거를 활용하시면 진짜 다이어리 꾸미기가 엄청 편해져요. 전 여기다 붙여줄 거고. 그리고 이것도. 근데 이게 약간 갈수록 좀 불량처럼 되는? 그러더라고요, 이번 거는. 뭔가 너무 빡빡해졌어. 이거는 여기다가 붙여주고.
사실 저는 정말 무질서한 그런 데코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게 뭐야?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거는 이 친구가 여기 같이 붙여줬던 건데 내가 붙여줄게. 잘 보이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이것도 그 친구가 같이 마르코 주면서 준 건데 이거는 캐릭터마다 잘라서 붙일까 봐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붙여놓을까? 접어서 볼수 있게. 이렇게 옆으로 붙일까 봐요. 식으로 해서 마스킹 테이프는 종이 같은데 붙여도 잘 떨어지니까 이걸로 펴보고 싶을 때만 펴보게. 만약에 이게 너무 잘안 떨어질 것 같고 종이가 뜯길 것 같이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손등 같은데 몇번 붙였다 뗐다 하시고 이렇게 하면 접착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손등의 각질이라던가 피부에 그런 각질이 같이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접착력이 그렇게 강해지지 않아서 이 정도로 붙이셔도 괜찮을 거예요. 종이가 힘이 있어서 자꾸 구부려져. 이게 이제 이 친구한테 받았던 그 선물 포장에 해당되는 거였는데 저는 이렇게 놓을 거고 일단. 그리고 여러 가지 종이랑 이런 걸 같이 줬어요. 근데 그거를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이렇게 꾸미려고 해요. 보는 용도로. 어차피 볼거잘 보이게 붙여두면 좋으니까. 이 메모장도 하나 뜯어서 붙여놓고 하려고요. 이게 일본 다이소에서 산 거더라고요. 근데 아, 우리나라도 이런 디자인, 그냥 일본 디자인 그대로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이 마스킹 테이프도 오빠가 사다 준 거라서 써보려고 해요. 가끔 마스킹 테이프 사면은 이게 디자인이 안 예쁠 때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뭐라고 하지? 마감된 스티커가? 근데 이건 엄청 귀엽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따로 떼서 같이 붙여놔요. 종이에다가 마스킹 테이프를 사면은 이렇게 뭐랄까 샘플처럼 붙여놓잖아요. 만약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 해야 잘 보이겠다. 이걸 이렇게 붙이면 아 진짜 귀여워. 퀄리티 짱이에요. 사진이에요 이거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오복이나 할머니네 고양이나 이런 거 만들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거를 이런 식으로 샘플 같이 이렇게 딱 해서 여기 붙여놓는데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이런 느낌? 이렇게 같이 붙여놔도 되게 귀엽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오 뭐야 물고기알이야 짱 귀여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쓰면 귀엽습니다. 이거는 디자인이 평범하지만 일본에서 사온 거니까 같이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오, 이거 접착력이 엄청 좋다. 이거는 그럼 이거는 되게 두꺼워요. 마스킹 테이프가. 자연이에요. 숲하고 숲에 막 곰도 있고 기타랑 그런 악기들 불면서 막길 걸어가고 있고 어떻게 뜯는 거지 근데? 응? 여기 있다. 그림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붙이는 게 예쁜데 너무 길어지니까 전딱이 정도? 아 근데 되게 접착력이 좋다 얘네. 이렇게 붙여주면 돼요. 그리고 이런 데가 허전하잖아요. 그럴 때 저는 이 방법을 되게 잘 쓰는데 이게 어렸을 때 앨범에 엄마가 사진 주변을 이렇게 꾸미셨었거든요. 이건 제 옛날 영상들 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되게 간단한 방법으로 꾸미는 건데 스티커, 이런 동그란 스티커를 이렇게 한개한 15장 정도 들어있는 걸 사실 수가 있어요. 되게 저렴하게 1200원 정도예요. 그런 걸 사셔서 그냥 여기저기 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똑같은 색깔이 너무 가까이에 겹쳐있다 이러면 그 사이에 이렇게 다른 색깔 하나 더 추가해주는 느낌으로 저 어렸을 때 앨범 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꾸미면 진짜 별거 아닌데 뭔가
꾸민 것 같고 그런 느낌이라서 좀 높이 해야 되려나? 잘 안 보이시죠? 항공샷으로다가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겹치게 찍어주래. 겹치게 이렇게 하시면 더 귀엽게 스티커를 쓰실 수가 있어요. 되게 아기자기한 그런 방법이고요, 이건. 아니시면은 마스킹 테이프 같은 걸로 조금만 뜯어요, 이거를. 그리고 이렇게 조각으로 찢어서 이런 데 붙여도 굉장히 귀엽습니다. 제가 약간 재료 없고 그럴 때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이게 되게 어렸을 때 쓰던 방법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별거 아닌데도 꽤 귀여워지거든요. 그래서 이건 마스킹 테이프 이렇게 두고 여기에다가 이거를 붙일 건데 이거를 이 마스킹 테이프로 붙일게요. 딱 고양이 하나만 나오게 이렇게 찢어주고. 아, 너무 귀엽다, 이거. 어떡해. 진짜 귀여워요. 잘 안 보이나? 짠! 아, 짱 귀여워.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고. 사실 이게 뭐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이런 크기에 맞춰서 마스킹 테이프도 좀 잘라가면서 하시는 게 더 귀여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톤을, 같이 꾸미는 톤을 좀 비슷하게 맞춰주는 게 저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이게 파란색, 여기 파란색이랑 약간 톤 비슷하게 초록색, 초록색, 이런 회색 같은 것도 회색끼리 이렇게 놔주는 편이고 안정감 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다이어리 꾸미기는 정말 너무나도 자기만족이라 그냥 사실 자기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미면 돼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다이어리를 이제 꾸미다 보면은 한 번에 다 되게 깔끔하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래서 종이를 되게 많이 찢어서 버렸었는데, 그냥 떼서 찢어지면 찢어진 대로 두고, 이제는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이제 저는 이 스티커가 종류별로 있거든요?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를 준 친구가 일본에서 이런 것도 사다 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붙여보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산것 중에도 톤이 조금 다른, 쨍하지 않은 톤이 있어서, 그거를 찾아서 뽑는 게 아니구나. 59 구매하신 분들 중에도 제가 이런 스티커 되게 많이 붙여서 상품을 보내는데 아마 받아보셨을 거예요. 이런 사이사이를 꾸며주면 좋으니까. 초록색의 보색은 보라색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괜히 이런 식으로 붙여주기도 하고, 여기다가도 붙여주고, 틈새를 노려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이런 데 붙여주고. 제 다이어리 보면 항상 이런 게 많이 붙어 있어서 가끔 손에 붙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이 정도로 해주고 이제 뒤에는 오빠가 사왔던 껌들 이런 거 붙여둘 건데 이거는 이걸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일정 정리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할 거라 주변을 좀 정리를 해주고
제가 오늘은 원래 먼슬리 무드로 3월을 하려고 했는데, 3월이 딱히 2월처럼 그렇게 감정이 격하지도 않았고, 뭔가 큰 일이 있었던 달이 아니라서, 쓸 말을 할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촬영을 계속 미루다가 아예 못했는데, 그래서 X표를 일단 쳐두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트래커 정리도 하고, 일정 정리도 하고, 일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기도 같이 써볼까 합니다. 이 트래커는 제가 만든 건데, 옛날 영상들 보시면 아마 있을 거예요. 트래커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제목에 그렇게 쓰여져 있을 거라, 그거를 참고해 주시면 되고, 제가 영상을 찾아서 더보기에 링크를 달아드릴게요. 지금이 몇 월? 4월 13일이에요. 오늘이. 이제 내일 올릴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11일 수요일, 12일 목요일에 제가 어땠는지 기억이 안날땐 저는 지금 블로그에 일기를 매일 쓰고 있어가지고 제 블로그를 보면서 씁니다. 맞아, 나 어땠었지? 이러면서. 11일에 헬스를 갔었고, 그리고 일기도 썼었고, 기분은 별로였다가 기뻤을 때는 무표정, 화살표, 웃음 이렇게 하거든요. 그리고 나 위에다 쓴 건가 지금? 응? 위에다 썼구나. 이건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 썼고 무표정, 화살표, 웃음 하고 목요일에도 목요일이 어젠데 어제도 헬스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일기 썼고 어제는 기분이 좋았다. 쓰고 이맨 뒤에는 저는 지출한 내역을 써요. 근데 이거는 어플 이제 제 은행 어플 들어가서 돈다 합계 적어서 여기다 쓰는 거고 오늘은 헬스를 안 갔어요. 오늘은 안 갔고 일기는 아직 안 썼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수요일 일정을 제가 안 했거든요. 화요일 일정도 안 했고 그래서 짝대기를 그어줍니다. 그리고 어제 멘토링 갔다 왔고 오늘은 영상 편집. 이런 식으로 일정을 정리를 해주고, 내일은 이제 친구들이 오기로 해서, 그걸 쓰고, 그 다음에는, 원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일기를 쓰는데요. 일기는 저 뒤에다 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느낌이 안 좋아서 글씨 쓰기가 힘들 테니까, 맨 앞에는 판을 붙여줍니다. 여기 판을 하나 껴주고, 글씨 쓰기가 좀 수월하도록 하나 더 해줘야겠다. 사실 저거는 그냥 파트를 나누는 용도로 쓰는 건데, 저렇게 써도 나쁘지 않으니까. 그냥 저렇게 쓰고, 그리고 이제 일기를 쓸 거예요. 일기는 이 펜을 사용해요. 제트 스트림 볼펜. 이게 되게 필기감이 정말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언제 일기를 쓸 거냐면 어제 일기를 쓸 거예요. 어떻게 보여드려야지 잘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몇 월, 4월 12일이었나? 응. 4월 12일, 목요일. 글씨가 안 보이나요? 보이시겠죠, 이제? 목요일. 맞다. 2018년. 날씨는 어땠더라? 날씨는 해가 쨍쨍했고요. 그리고 바람도 많이 불었어요. 저는 일기 기억 안날때 핸드폰으로 간단하게 써놓은 일기를 참고해서 쓰는데요. 이렇게 찍으면 잘 보이시겠죠? 멘토링을 하러 가야 해서 헬스를 안 가려고 했는데
여러분,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빠이빠이.